꿈을 꾸면은 재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네. 살아가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. 선생님이 보시는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꿈이 다 좋은 꿈은 아니고요. 또 똥꿈을 꾸어서 뭐 로또사니 다 그렇죠.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재래식은 똥을 싸면 흔적을 모르잖아요. 근데 이 그 속에서 뭐 사람을 꺼낸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얼른 보면은 나쁜 것 같아도 태몽으로도 볼 수 있어요. 태몽을 꿔서 애를 낳으면 그런 애들은 보편적으로 다 승승장구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봐도 재래식 꿈은 또 그런 걸로도 저는 보고요. 첫째 좋은 꿈은 이거 있어요. 사람이 똥을 이렇게 싸면 색깔도 그렇지만 계속 연결돼 갖고 싸면 굉장히 그 사람이 꿈에서도 시원하고 그렇잖아요. 네네. 그런 꿈은 보편적으로 상대 꾼 저기가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내가 원하는 거 뭐 직장이든지 뭐 저기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꿈을 꾸면요 100% 다 성공이 돼요. 똥 꿈도 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보면서 꿈에서도 봐도 꿈 색깔이 너무 현명하게 저기 나타나면서 황금색이라고 네.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런 건 확실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. 그렇죠. 똥을 쌀 때 변기에 똥이 막 넘치면서 한 꿈은 본인의 모든 일이 막혀서 있었던 일이 풀리는 수도 있어요. 색깔을 놓고 보고 막 색깔도 막 이상하고 막 여러 저기 색깔로 막 나타나고 검은색 막 이런 푸른색 막 이런 식으로도 꿈을 꾸는 꿈은 저기 생각했던 모든 저기가 안 좋을 때는 그거 미리 예지하는 꿈으로도 봐도 돼요. 똥을 싸면서 시원스럽게 내가 이 저기를 다 쌌다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어딘가 모르게 아쉬웠게 네. 그 똥이 덜 나온 저기가 있잖아요. 네. 현실적인 본인의 네. 저기가 맞거든요. 그렇게 좀 남으면 뭐 어딘가 모르게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죠. 아 그렇구나. 참 보통 사람들이 이 똥꿈을 꿨다 그러면은 솔직히 자랑을 하고 네.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. 이렇게 안 좋은 꿈일 수도 있다. 미리 안 좋은 걸 예시하는 꿈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. 걸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. 선생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